사기열전 26. 자갱열전. 인물은 범상치 않은 행보를 보인다. 현관은 위나라 사람이다. 그 조상은 제나라 사람인데 뒤에 현가가 위나라로 옮겨가자 위나라 사람들은 그를 경경이라 부르고 옛나라로 옮겨가자 옛나라 사람들은 그를 형경이라고 불렀다. 형경은 책읽기와 격투기와 금수를 좋아하였다. 그는 그 재능으로 위나라 원군에게 유세하였으나 위나라 원군은 그를 쓰지 않았다. 그 뒤 진나라가 위나라를 쳐서 동군을 두고 위나라 원군의 일족을 야왕 현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현가는 일찍이 떠돌아다닐 때 유치를 지나면서 개섭과 금수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개섭이 성을 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현기가 나가버리자 어떤 사람이 현경을 다시 부르라고 하였다. 개섭이 말했다. 전에 나는 그와 함께 금수를 논하다가 그의 생각이 탐탁지 않아서 노려본 적이 있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면 그는 반드시 떠날 거요. 감히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그의 주인집에 가보게 하였는데 현경은 이미 수레를 몰아 유차를 떠난 뒤였다. 그 사람이 돌아와 사실대로 얘기하자 개섭은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떠날 것이요. 내가 예전에 눈을 부릅떠 화를 냈으니까. 현가가 한단에서 돌아다닐 때 노구천이란 자가 현가와 장기를 뒀는데 장기판의 승부수를 놓고 다투게 되었다. 노구천이 승을 내고 꾸짖자 현가는 아무 말 없이 달아나 결국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 뒤 현가는 옛나라로 가서 옛나라의 개 잡는 백정과 축을 잘 타는 고점리라는 이와 친하게 지냈다. 술을 좋아하는 현가는 날마다 개 백정과 고점리와 어울려 옛나라 시장 바닥에서 술을 마셨다.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고점리가 축을 타고 현가는 그 소리를 맞추어 시장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즐겼다. 그러다가 서로 울기도 하였는데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유분방했다. 현가는 비록 술꾼들과 사귀어 놀기는 했지만 그 사람됨이 신중하고 침착하며 걸읽기를 좋아했다. 그는 제후국을 떠돌면서 한결같이 그곳의 현인 혹을 나이 많고 덕을 갖춘 사람들과 사귀었다. 그가 옛나라로 가자 옛나라에 숨어 사는 선비 정광 선생도 그를 잘 대접하였다. 정광은 현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